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단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들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보통 역사를 히스토리 그래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렇게 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일은 계속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진행해 나갑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이 그렇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확장시키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속 그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날 성경의 절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자꾸 나오죠? 이 천하 각국에 여러 곳 다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절기를 유대인들이 다 지킨 건 아니었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전에 우리가 다 한번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성경에 보통 7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라고 얘기하면 요 세 앞에 있는 세 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서 보통 봄절기라고 얘기하고 뒤에 있는 나팔절, 속죄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것을 묶어서 가을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운데 오순절, 초실절부터 쉬어서 50일 동안 7일을 7번씩 세서 44, 77이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도 같이 좀 이렇게 풀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홍해를 건넌 후에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부활하신 후 오순절, 5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날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가 되어지는 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좀 기억나시나요? 절기를 같이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절기의 흐름에 따라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실 때도 아무 때나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그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 지금 일하시려고 하는 그 때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날 그날이 됨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타이밍, 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절기를 유대인들이 다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이요.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미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줄 때부터 아예 율법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아주 흔한 예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움직이는 이때, 이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절기를 정하시고 1년에 세 번, 봄절기, 그다음 오순절, 가을절기에 한 번씩은 꼭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절기에, 하나님의 절기에 이렇게 축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니면 제가 옛날에 제사를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예수님, 하나님도 1년에 세 번씩은 뭔가를 드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민수기 3장 12절부터 13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할 때 열 번째 재앙은 첫째 아들부터 첫째 난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첫째 난 것은 내 것이다. 이것을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뽑으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오늘날 레위인을 회복하자라는 운동들이 있는데 레위인은 단지 찬양만 하는 사람이 레위인이 아니라 레위인의 핵심은 성전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법궤를 움직여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레위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였죠. 하나님의 법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소 달굴지에 소의 수레에 얹어놓고 소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꼭 거룩한 레위인들이 그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원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렇게나 임하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집니다. 지금 1년에 세 번씩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요? 레위인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들을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받기 위하여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후에 우리가 이 일이 쭉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의 오심, 지금 이 본문의 시대로 다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소방 훈련하듯이 한번 모였다가 레위인들 통하여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듣고 다시 흩어지고 드디어 그 때가 참에 정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이 신명기로 그 십계명으로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놀랍게 하나님의 또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패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냥 성도로 택한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가 생각나세요? 레위인이 딱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과는 분리시키기 위함.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레위인들도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삼바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일까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있겠죠. 그것이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도행전 첫 스타트인 것입니다. 자, 그 거룩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어느 지방인지 봅시다.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파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두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지명 나면 되게 어렵죠. 아, 이게 도대체 어디야? 제가 이런 거 하고 싶어갖고, 이 저기 지도 하나면 끝나는 건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주부의 뒷면에 사진 대신도 실었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모여왔습니다. 자, 처음 봅시다.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 어디 있죠? 엘람, 바데, 메데. 이쪽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지금? 예, 바벨탑, 바벨론이 있었던 그곳.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예, 지금의 여기가 어디죠?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쪽이죠. 예, 이쪽에. 예. 그러니까 이쪽을 성경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바벨론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지역. 예.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자,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아,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예,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러면서 소아시아, 지금 얘기하는 이쪽 전체가 아시아인데 그게 아니고 이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예,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밤빌리아, 브루기아, 요 위쪽을 이야기하죠. 또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애굽과 구레네, 구레네 그러면 딱 떠오르죠. 누구죠?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짓고 갔던 사람. 로마서에 보면 그의 아들이 누구죠? 루퍼와 알렉산더. 로마 교회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요 리비아 지역의 위쪽에 있는 구레네. 그 바로 구레네가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위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 예, 그 다음 또 찾아볼까요?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 그레데 섬, 예, 그레데 섬,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 로마 이렇게 뻗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 예, 그래서 이쪽이 유럽 지역이죠. 예,
유럽 지역은 나중에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쪽 바벨론 지역, 그 다음에 북쪽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아프리카 지역. 어디서 왔다고요? 열방에서 다 왔다고요. 그림을 보면 알겠죠. 한쪽에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 열방에서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도 열방으로 다 흩어졌다고요. 이것을 계기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여섯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는데, 올드 시티가 그게 요 위쪽으로 간 것을 보통 시리아 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러시아 정교회,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요쪽이 꼽틱 정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서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열방으로 다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퍼져간 유대인들 통하여서 계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 당시 유대인이 약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약 800만 명 됐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 중에 700만 명 정도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영토 안에 살고 있었고, 실제로 로마에는 10% 정도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구레네 옆에 알렉산드리아는 초대교회 박해 이후로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이 갔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약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40%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추측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뭐가 나타나죠? 사막의 교부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안토니우스, 그 쭉쭉쭉 발전해서 아데프 메시렉 기신분이까지 연결되는 거기가 이제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경건한 유대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퍼뜨리셨어요. 여기 보면 왜 이렇게 퍼지게 됐는가?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 아들에 의해서 퍼져가는데, 그들이 또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일이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흩어져서 충만케 되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온 땅에 충만케 되는 건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굳이 흩어질 필요가 뭐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탑을 쌓자. 이게 이제 하나님 뜻과 정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에는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이자라는 자꾸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이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자꾸 모이다 보면 우리끼리 모이고 더 크게 모이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이 모여보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끊임없이 옵니다. 이번에 만 명 모였어, 그 다음엔 한 만 오천 명 모여보지. 제가 큰 집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도 생깁니다. 이번에 3천 명 모였어, 그러면 다음번 집회에는 두 배로 모입시다. 6천 명 모이도록 집회해봅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냥 많이 모인 것 자체에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계획과는 다르게 갔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흩어지길 원하지만, 자꾸 듣고 모이면 가운데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 먼저 흩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1년에 세 번씩 와서 듣고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흩어놓고 1년에 세 번씩 와서 예루살렘이 일어난 일을 듣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드디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로 말미암아 흩어셨는데 이제 그 언어로 영의 언어인 방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난 곳 자기의 방언으로 난 곳 방언 자기가 있는 자기 나라의 각 방언으로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봅시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하나님만이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경건한 여러분 그들이 방언으로 들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무슨 상황일까요? 그들이 1년에 세 번씩 왔다 가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셨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자기의 난 곳, 자기의 고향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여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계획해 오셨습니다. 자, 2장 사도행전 이 일을 놓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32절 33절 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선포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그 메시아를 죽였는데 그 죽인 메시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살리신 뿐만 아니라 이 살아난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셨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신다고 했죠. 정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열방에서 온 모든 사람이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뭘 원하셨습니까? 천지 창조의 첫 번째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 땅끝까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풀어놓고 계신 거예요. 이 일이 드디어 시작하면서 됐던 그 첫 스타트가 오순절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열방에서 왔던 수많은 그 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뭘 들었을까요? 방언 안에 이렇게 들었을까요? 뭘 들었다고요? 예수가 죽은 것과 다시 살아난 것과 승천하신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것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듣고 이 들은 이야기를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전하게 되었겠죠. 일은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셨던 인간의 창조 목적. 여러분 이것을 제일 처음엔 누굴 통해 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기 원하셨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원했는데 또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다시 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딱 참으셨다가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이 있어. 얼마나 하고 싶으시면 그때, 그 순간에 딱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
아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어요. 지성소와 성소에 막혀져 있는 그 휘장이 찢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시자마자 하나님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와 만나는. 우리와 만나는 것에 커튼으로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던 것을 찢으셔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찢으셔갖고 이제는 나를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부여하시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이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두 시간 있다가 아니라 돌아가시자마자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지는 첫 번째 사건을 갖고 준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와야 사단의 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지. 이 세상의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초기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드디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에 부어주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완성하시고 드디어 부어주심으로 정말 아기가 탄생하듯이 응애하고 아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부터 13절 다 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고 싶어했던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드디어 펼쳐놓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메이션의 큰 그림 좀 떠올려 보시죠. 2층천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죄의 근거에서 딱 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공중의 신이 되어서 딱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교회를 통해요. 제가 영적 매핑을 몇 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건 희한하게요. 정치 영역은 샤머니즘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니, 정치가 왜 이렇게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점 보는 사람과 정치인들은 직결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원리를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통치자들, 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찾아가는 것이 어디예요? 점집이에요. 무당이에요. 건물 지을 때도 무당 찾아가지고. 뭐 그런 예화가, 일화가 유명하더라고요. 무당이 공중 위에 뜨도록 지어야 된대요. 건축을 지을 때. 그래서 옛날에 저 종로 2가에 건물 그렇게 가운데 부흥 5층인가 떠갖고 위에 지은 거 있잖아요. 삼성 홈플러스 같은 데는 위에다 꼭 피라미드 딱 작업하고요. 그거 다 무당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하면 또 대박을 나요. 그런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얻을 데가 없으니까 무당에게 쫓아가요. 이번에 큰 대형마트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져야 이것이 대박을 나겠습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요. 무당이 또 어디다 놓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위에 피라미드 형상을 만들어 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그 곳곳마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요. 사단의 생각들.
근데 이거 원래 누가 했어야 될 거라고요? 교회가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알게 하고 그걸 해석해 준 것처럼. 벨사살 왕의 메네메네 대갈 우바르신 이게 뭔지 모르는데 그거를 해석하고 그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 누가 하라 그랬다고요? 교회가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 땅에 하기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교회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가 축복받고 내 영혼 구원받고 나 잘 되도록 하라는 그런 절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고요.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요. 원래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데 그게 드디어 초대교회 오순절날 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자마자 게 무엇이에요? 방언인데 방언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열방 땅끝까지 흩어져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증거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유대인의 아론의 후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날 만나라 날 만나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겠다 그러면 다 죽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세요. 근데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어요. 물론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럼 그게 구약에 있는 구약의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게 완성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감을 얻어요. 제가 줄리저 집사님 지난번에 그 강의를 듣고 완전 너무 뒷부분에 그래서 다음에 오면 기업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뉴욕에서 CEO 일을 하는지를 한 2박 3일 간증 집회를 좀 할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쪽 영역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받아요. 그 이야기를 풀어대요.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든지 그렇게 일을 행하신다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 왜요? 사탄이 알고 계속 공격하니까. 이런 공격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환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단이죠. 사탄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못 만들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진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야 너희들 그냥 만들어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세상은 내 거니까 너희들끼리만 있어. 이렇게 세상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신앙만 계속 논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 이래가면서 세상은 다 사탄에게 내어주고 우리끼리만 그것도 주일날 오전에만 그리스도인이고 그 외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모르게 된 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요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말씀이요 이 땅이 어떻게 풀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주는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막 관심이 워낙 있었던 사람인데 ACM 교재, 교회여 깨어나라 일과를 하면서 머리가 띵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테러와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래서 2000년도 10년 동안,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있었던 전쟁, 있었던 자연재해, 지진, 뭐 그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뭐 이런 전염병들, 그리고 전쟁, 이런 것들만 쭉 조사했는데요. 뭐 한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예요. 근데 그 마지막 질문이 저를 뒤통수를 딱 때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데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뭘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있어야만 합니까? 교회는 세상은 흔들려서 진동해서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게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교회 안에 이게 풀어지면, 제가 줄리저 집사님을 그 저희 교회에서 영상한 거를요 유튜브에 딱 올리고 저희 DK 네트워크에 쫙 뿌렸어요. 조회수가요 2주 만에 4,271회 됐어요. 저기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전에 했던 때보다 거의 다 1,000회 정도 밑도는데 하여튼 4,000회가 확 넘어가 버렸어요. 제가 아예 적극 추천하면서, 이건 기업하시는 분도 꼭 들으시고 가정재단, 기도재단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딱 올렸더니 3주 만에, 2주, 3주 만에 조회수가 4,000건이 넘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목말라하고 있어요. 이걸 풀어놓는 것이 교회라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이게 충격이 돼갖고 그분이 하루에 10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10시간을 잡네요. 일주일에 10시간 자면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바빠갖고요. 일주일에 10시간, 같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일주일에 10시간을 잔대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서 저는 막 계산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10시간 자면 하루에 몇 시간 자는 거야? 하루에 2시간, 3시간? 2시간씩 자도 14시간이에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면서 일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꼭 매일 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지혜로만 따지자면 믿는 사람의 지혜가 이 세상 사람의 믿지 않는 자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없다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려올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해야죠. 내가 온전해야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제물이 있어야죠. 온전한 제사와 희생제물과 제사장과 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일같이 끊임 앞에 나가는. 그래서 교회는 이 제단이 회복되어져요. 이 세상은 진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대안이냐?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의 진동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형무소를 더 만드는 거예요? 경찰력을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엄한 법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의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 문제를 없애요.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고 그 죄의 근본되는 문제를 완전히 끊어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2절.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도의 기도 같이 해볼까요? 14절부터 1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줬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의 정체성을 정해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열방을 만드신 하나님, 열방의 이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열방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그 당 1세기에 열방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속사람 그러면 이제 또 아시겠죠? 속사람 아데프 신부님의 속사람 강의 나중에 좀 더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워서 그걸 잘 적용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은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문제의 원인이 뭔가 문제점이 뭔가를 자꾸 이야기해요.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 문제점을 아무리 정확하게 파헤치고 지적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안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뭘 찾아야죠? 대안을 찾아야 돼요. 대안.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9시 뉴스에는 해결점이 안 나와요. 네, 책임자만 나오고 이 문제점이 문제가 뭐냐, 문제만 찾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풀어갔는가.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단의 경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라고요. 이게 누가 해요?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강력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에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감춰놓던 비밀병기로서의 교회가 드디어 탄생합니다. 교회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더 놀라운 건 마지막 때에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말씀 가운데 너무 많이 나와요. 아,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막 지금 이 세상 교회 안에서도 막 적그리스도의 경륜에 대해서만 너무 얘기가 많아요. 적그리스도가 뭐 666부터 시작해서 뭐 EU에 뭐가 어떻고 뭐 이슬람에 뭐 어떻고 막 여기에 막 긴장하고 막 어떻게 했는데 막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요? 왜 적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왜 안 바라보고? 어떻게 할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면 해결된다니까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하고 막 뭐 뉴 월드 오더로 어떻게 저쩌고 막 아이고 난리를 치라 그래요.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오시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간단하죠. 그 교회는 뭐예요? 아, 겁내지 마.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환란이 있을 거지만 잠깐 참어. 3년 반이면 끝나. 끝나. 영원토록 가지 않아. 주님이 진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경륜을 알고 그의 사랑을, 그가 다시 올 때는 초림과 같지 않아. 그가 다시 올 때는 어린 양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사자와 철퇴를 갖고 한 방에 치시면 심판으로 딱 끝났거든. 적그리스도가 뭐 세상을 하나의 세상으로 만들어, 예수님께서 그냥 한번 휘둘려고 팍 치면 끝나.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그들이 뭐 핵폭탄을 쳐서 해도 주님께서 한 방이면 끝난. 그럼 우리가 왜 여기다 너무 집중하냐? 그리스도의 계획과 이걸 누가 이야기해요? 교회가.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면 콜레라가 어떻고 뭐가 있고 뭐 전염병 뭐야, 브라질에서 왔다는 거예요? 에볼라가 아니고 뭐 하여튼 뭔지. 그럼 전염병 창궐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얼굴을 향하여 구하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흉년이 든다 할지로 내가 듣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맞냐 말 자꾸 이걸 따지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세요.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같은 교회, 즉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몸으로서의 큰 군대를 일으키겠다. 저와 여러분을 군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군대를 일으키시겠다. 제 교회론의 변천을 이야기했죠. 우리 옛날은 다 구원방주였어요. 구원열차였고. 그 이 세상은 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방주를 주셨으니 그 구원방주 타고 하늘나라 갑시다 또 이러면서 했잖아요. 구원열차 타고. 그거는 출애굽 상황이라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병원이에요, 병원.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 여기 와서 치유받고 힐링되어지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평안한데 교회 문만 나오면 화살이 막 날라오고 총알이 막 터지고 난리인 거예요. 맨날 나가면 상처받고 들어오고 상처받고 들어오고 이거를 지금 20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병원으로서만 그 기능만 하게 했냐고요. 이제는 뭐예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나온 것처럼 일곱 교회 나죠. 이기는 자예요. 네.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전략을 해서 가나안 땅을 아예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일곱 바퀴 돌기만 하고 마지막에 외쳤는데 무너져요. 하나님 주시는 계시로 그냥 앞에 나서 찬양하면서 나갔는데 여호사밧 시대처럼요. 찬양하고 나갔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서 싹 죽였어요. 18만 5천 명. 네. 확 죽였어요. 그냥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이런 전쟁이요. 이제는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아 그런 교회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전투하는 교회로서. 막 전투하는 교회로 나가서 싸움하고 전쟁하려고 하니까 막 병원하는 교회가 나가지 마, 나가면 죽어, 위험해 이러면서. 나가면 다쳐, 다치면 아프다고 이러면서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계시의 말씀을 보십시오.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치유도 필요하고 평안도 필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마지막 때에 전쟁하여 승리하는 교회로 쓰기 위한 것.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서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 누구요? 교회. 정화 여러분에게 알리셨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일어날 거라고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 일이 드디어 초대교회에 옷을 낸 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탁 스타트가 된 거예요. 출생이 된 거예요.
이걸 또 로마 캐톨릭에서 묶어놓고 안 된다, 전쟁은 아무나 못 나간다, 신학교 나온 사람만 나가야 된다 이래놓고 또 그들도 안 나가고, 그리고 엉뚱하게 작업을 막 해놓은 거죠. 혼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그것을 하나님 막 풀어놓으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누가 통일되게 해요? 교회가. 교회가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도록 통일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이렇게 감격하냐면요, 막 저는 이런 걸 막 너무나도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걸까 저걸까 찾고 아니네 그러다가 드디어 고스트럭처를 발견해. 기도재단이. 이건 한 사람만 가도 돼요. 전에는 막 갈래면 막 우리 팀 갑시다 그러면 또 제가 이야기했죠. 저 보조 앰프 왜 샀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치유 수련회 하려고. 나가면 어떻게 하면 갖고 나갈 수 있을까? 이 안에도 있으면서 밖에 나갈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어떡할 건가? 그래서 앰프 하나 사더라도 그거 두 가지 머리 써가면서, 머리가 괜히 빠지겠어요? 그래가면서 막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이 나가면 돼. 제사장 한 사람이 나가면 돼.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시를 확 풀어놓기 시작하니까 그 영역이 바뀌기 시작해. 거기에 샘이 터져요. 우물에 샘이 터지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먹기 시작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이 지금 파고 있는 기도의 재단에 샘이 터지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이거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 풀기로 하네요. 기도 재단 풀어지면서 구약에 있는 게 너무 많이 풀어졌잖아요. 그렇죠. 제사, 제사장, 재단. 그리고 이제 다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와, 성경 전체가 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용되는 거네. 이렇게 사용. 이게 전에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무기인지 갖고 다니면 무겁기만 하지 쏠 줄을 몰랐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와, 이런 말씀이 다 있네. 이건 여기에 쓰고 저건 저기에 쓰고.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나님의 역사야. 교회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그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초대교회예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열방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1년에 세 번씩 모였다가 거기서 이상한 걸 본 거예요. 이상한 걸 직접 들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듣고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귀의 이야기가 또다시 펼쳐가기 시작하는 것이, 이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르기 원하십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이제 내 안에 이루십시오. 이 믿음으로 선포하여 나아가십시오. 나는 능력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권능으로 그의 지혜로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